안녕하세요. 캠핑 플러스 조PD입니다. 오늘은 엔큐포 소렌토 2023년식 가솔린 5인승 차량의 무시동 히터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을 전부 작업을 하신 고객님이십니다. 역시나 DC 차단기는 앞쪽에 달아드려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넣어드렸고요. 스위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충전이 필요 없으시면 끄셔도 되고 문제가 생기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메인선은 운전석 쪽으로 측면 안쪽 내장재로 순정 라인을 따라서 뒤쪽으로 쭉 가게 되고요. 그 라인은 2열 그리고 트렁크 라인까지 쭉 들어가서 매립이 되어서 아예 선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주행 충전기가 바로 이 뒤에 환기되는 위치에 있는데요. 열기를 쉽게 식힐 수 있는 위치에 고정을 해드렸습니다. 시간당 50A가 충전되는 주행 충전기고요. 자, 배터리는 바로 여기 공구함 쪽에 매립이 되었습니다. 280A의 인산철 배터리와 2000W의 순수 정연파 인버터, 그리고 AC 차단기도 달아드렸고요. 그리고 파워탭은 5번으로 구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외부 텐트를 활용하실 때 이 선이 5m 정도 되기 때문에 길게 뽑아서 외부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220을 쓰시려면 인버터를 켜시면 되고, 12V를 쓰시려면 이렇게 파워를 켜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또 배터리가 얼마 남았는지 적산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작업을 의뢰해 주신 고객님께서는 차박을 위한 옵션을 두 가지 선택을 하셨는데요. 바로 시동을 걸지 않고 트렁크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버튼 작업과, 그리고 시동을 걸지 않고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작업도 해주셨고요. 추가적으로 2열이 소렌토 차량은 각도가 약간 올라가게 되는데 평탄화 작업까지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 순정 상태 차량의 각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업을 한 2열 시트는 여기까지 거의 평탄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이렇게 앉아서 평탄화 부분을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거의 평탄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트리스 하나만 밑에 까시면은 이제 머리가 쏠리거나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을 방지해주고 주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주무시다가 바깥 배경을 보고 싶은데 밖에서 트렁크 문을 열거나 아니면은 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키로 하는 것도 락온이 돼요. 잠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에 간편한 버튼 하나로 보시면 누르면 트렁크 도어가 닫히게 되고, 이것은 이제 외부에서 트렁크 문을 열 때 하는 버튼과 똑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은 뭐냐면 눌러보면 차량 시동 걸린 상태는 아니고요. ACC 온 상태가 돼요. 그래서 창문을 올렸다 내렸다 시동을 걸지 않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차박을 위한 옵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와 같이 MQ4 소렌토로 차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평탄화 작업이라든가 무시동 창문, 그리고 무시동 트렁크 도어 작업도 전부 가능하고요. 전기도 안전한 유니테크 파워뱅크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캠핑의 시즌, 인산철 배터리를 넣어서 조금 더 쾌적하게 즐기시면 좋을 듯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있는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리겠고요. 또 유니테크 광주 전라지사에서는 전남권 전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도 쪽에서 전기 작업을 하시려면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캠핑 플러스였습니다.